네, 강추위에 마이크가 말을 듣지 않네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술잔을 사고 아크로비스타에 떡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자들이 사람 맞습니까? 심지어 주민들에게 돌린 떡이 외국산 재료에 유통기한까지 지난 떡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불량식품 먹을 자유라도 줄 생각이었습니까? 유가족을 만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은 건지 밝혀달라고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주호영이 옆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자들이 사람이 맞습니까? 시민 분향소에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한덕수 총리는 어땠습니까? 대통령 사과를 가져오라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수고하세요 라고 뒤돌아서 그 자리에 있다 연일 폐륜 망발을 분향소 앞에서 외쳐대는 극우 유튜버와 악수하고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이 폐륜을 조장하는 주범들 아닙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까? 장관의 문제였습니까? 이상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당하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변했답니다. 매년 멀쩡하게 운영되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지휘관이 문제입니까? 15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중대본을 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폭설에도 꾸려지는 중대본인데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건 현장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답니다. 도대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함에도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국힘당 조수진 의원, 이상민 장관은 지휘 의무가 없었다고 두둔해 나섰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명동에서 이 윤석열 퇴진 촛불 행진을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 윤석열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선 전 주 120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규제된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화물운송 노동자가 죽지 않고 퇴근하고 싶다며 졸음을 떨치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택배 노동자들이 잠 좀 자고 싶다고 문자를 남기고 과로사로 사망하고 청년 노동자들이 2인 1조 운영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노동 환경에서 근무 시간만 늘리겠다니 정말 노동자들이 다 죽일 셈입니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될 일 아닙니까? 최저생계비를 높이면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책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입니까? 장병 월급 200만 원 주겠다는 말에 윤석열을 찍었다던 20대 난속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당선되자마자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 바로 폐기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친구들이 이태원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에 마음껏 놀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아침마다 반복되는 출근 지옥철이 공포의 현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받고 감옥에 2년도 살지 않은 이명박이 사면됐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천공이 대통령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정상 만찬 자리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대통령에게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님 이리 와서 사진 좀 찍어 이게 전 세계 뉴스로 타고 있는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가스비 30% 인상됐습니다. 5만원 나오던 집에 이번 달 가스비가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스비는 정말 괜찮으십니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멈추고 주식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정말 우리 생활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말 괜찮은 겁니까? 윤석열 국민들의 반대에도 혈세를 퍼부어대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 1조 원입니다. 관절을 짓는 공사 비용을 시민들에게 쓰여질 예산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이런 정부하에서 하루도 살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퇴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김건희를 특검하라. 싸이비 국정농단 윤석열을 퇴진하라. 검찰 독재 검찰 원구 윤석열을 퇴진하라. 일본과 미국의 회담을 구걸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다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선제 공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 범죄에 사과한 적도 없고 반성한 적도 없는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고민이 깊지 않겠냐? 도대체 윤석열은 일본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버젓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리고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속수무책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 행각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위안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 깃발에 경례를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1년차, 겨우 1년차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노동자들 배상도 일본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하게끔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들이 매국노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매국노 진입파 윤석열은 퇴진하라.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굴종외교 굴욕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